투데이 스몰캡입니다. 자, 오늘은 정승규 연구원 모시고 G3BN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G3BNT 얼마 전에 한번 살펴봤던 종목인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지금 안구건조증. 네.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얘기 같아 한번 있었다 이렇게 얘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내용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 최근에 안구건조증 관련해서 좀 좋은 소식이 있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번에 어라이즈 3 3상을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G3BNT는 두 번의 임상 3상을 진행을 했었었고요. 아, 그 두 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안구건조증 같은 경우는 FDA 쪽에서의 가이드라인이 반복적인 재현을 통해서 단순히 염증 치료뿐만이 아니라 이런 증상이 호전되는 그런 결과를 밝혀라라고 지침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까지 승인을 받은 유일한 약이 그러니까 안구건조증 쪽으로 적응증 승인을 받은 유일한 약이 그 자이드라라는 약이 있는데 네. 그 자이드라라는 약이 세 번의 임상을 통해서 FDA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G3BNT도 이번에 세 번째 임상을 들어갔게 됐고요. 5월 달에 첫 번째 환자 투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존에 이제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어라이즈 1과 어라이즈 2의 경우에 15일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아니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값을 뽑은 적이 있었었고요. 30일, 그러니까 4주에서는 결과를 못 뽑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라이즈 3에서는 15일만을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으니까 어라이즈 1과 2에서 이미 증명을 했던 결과를 한 번 더 재현하기만 하면 이번 임상은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5월 달에 첫 환자 모집이 들어갔는데 이 환자 모집 이후에 한 1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년 한 5월 정도가 그 환자 모집 완료가 되는 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 3개월 정도 통계 데이터를 돌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 8월이나 9월쯤 정도에는 그 결과값을 볼 수가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그거 말고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자이드라라는 네, 품목이 요거는 노바티스 나온 거. 네네 맞습니다. 예. 노바티스 쪽에서 인수를 해서 그게 이제 자이드라 품목만 가져간 건 아니고 해당 사업부를 가져간 건데요. 어쨌든 제가 이 안구건조증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조 원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그 사업부를 가져가게 됐고요. 자이드라가 지금 현재 그 글로벌리 판매되고 있는 금액이 5천억이 채 안 됩니다. 5천억이 채 안 되는 품목을 6조 원 가치에 인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노바티스가 이 안구건조증 시장이 클 거라는 거에 대한 베팅을 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소위 말하는 배수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그쵸,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 G3BNT한테도 결코 나쁜 얘기는 아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게 일단은 그 라이센스 아웃의 질도 굉장히 중요한데 선수금을 4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줬거든요. 그 말인즉슨 굉장히 라이센서 입장에서 많은 베팅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G3BNT가 시가총액이 한 7천억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네. 그 6조 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안구건조증 파이프라인이 진행이 그 라이센스 아웃이 됐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 높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자이드라가 유일한 겁니까?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원래는 엘러간의 레스타시스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 사이클로스포린 제제인데 이 염증 반응만을 치료하는 약이고요. 안구건조증으로 승인받은 게 아니고 예전에 각 결막염 쪽으로 예, 승인을 받은 약이고요. 약이 없다 보니까 사실 안구건조증 환자들한테도 이 약을 처방을 오랫동안 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2016년 말에 자이드라가 처음으로 안구건조증을 적응증으로 해서 승인을 받게 됐고요. 그 이후로 자이드라의 이제 그 매출액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마켓 사이즈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현재 마켓 사이즈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일각에서는 연간 한 2조 정도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한 6조 정도 된다라고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 추세를 보면 사람들 눈은 더 나빠질 것이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그
액정 화면을 보니까 더 건조해질 것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는 네. 여지가 있네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제 요즘 최근에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이 되면서 대기가 건조한 환경 속에서는 더 많이 안구건조증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그 이제 안구건조증 이제 그 치료제들을 비교해 보면 지금 GTRBNT의 ARISE 네. 3라고 불러야 되는 건가요? 네, ARISE3라고 네. 통칭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일단은 그 다른 약물들이랑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RGN259라는 게 이제 품목명이고요, GTRBNT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러간의 레스타시스, 그리고 샤이어의 자이드라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작용 기전인데요. 레스타시스나 자이드라 같은 경우는 싱글 펑션입니다. 싱글 펑션이라는 말은 하나의 기능만은 예, 염증만 항염 단일 기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RGN259 같은 경우는 멀티플 펑션으로 해서 염증 반응뿐만 아니라 세포를 보호하거나 세포를 재생시켜주고 뭐 그런 세포 자연사되는 부분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그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실 만한 부분은 이상 반응인데요. 이상 반응이 그 레스타시스나 자이드라 같은 경우는 레스타시스는 특히 자결감이 굉장히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점안액을 넣었을 때 눈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심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점안부의 통증도 심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레스타시스의 경우에는 그 두 개 합쳐서 한 40% 정도 이상이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40-50% 정도 수준의 환자들이 중간에 약을 복용받다가 드랍을 하게 되고요. 자이드라도 마찬가지로 한 30-40% 정도의 그 부작용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는데 RGN259, GTRBNT의 파이프라인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위약 투여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거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치료 기간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레스타시스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이드라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반면에 GTRBNT의 경우에는 이번에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2주로 받았기 때문에 2주 만에 치료가 되는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데이터가 나오고 신약 승인을 받아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획기적인 저기 그 치료기간 단축이네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패스트 온셋이라고 하는데 의사들한테도 그렇고 환자들한테도 그렇고 큰 베네핏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GTRBNT는 안구건조증 치료제 이외에도 또 그 수포성 뭐죠? 이름이 네, 어려워가지고 그 수포성 표피 박리증이라고 네. 그런 것들도 추가적인 원병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네네, 뭐 다른 또 여기 포인트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그 RGN259를 계속 지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RGN259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현지에서 좀 아까 말씀드린 자이드라보다도 매출 전망이 높게 전망이 될 정도로 현지에서는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현재 지금까지는 요 안구건조증 치료제도 기업 가치에 제대로 평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이외에 다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그 수포성 표피 박리증이라고 좀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은 표피와 표피 진피의 경계부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외상에도 쉽게 물집이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피부와 점막에 통증이 생기는 유전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치사율도 굉장히 높고요. 소아들 위주로 많이 걸리는 질병이기 때문에 FDA에서도 약을 만드는 니즈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임상이 실패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었거든요. 그 이유가 완치가 좀 아까 말씀드린 수포성 표피 박리증이 EB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EB에 대해서 완치를 가이드라인으로 두고 있었었는데 지금은 현재 가이드라인이 변하면서 부분적 치료, 파셜 힐링으로 엔드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기준이 완화되고 있어서 동사의 그 파이프라인은 RGN137이라고 하는데 이 수포성 표피 박리증에 대해서 이미 FDA로부터 희귀 질환으로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두 번째 임상 이상을 이러한 가이드라인 변경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오픈 스터디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감이 형성이 될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이제 쭉그 사이에 살펴봤던 내용들이지만 좀 더, 보다 더 심도 있게 살펴본 네. 시간이었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G3BNT의 투자 포인트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동사의 시가총액이 한 6,800억 정도 수준으로 아직까지 많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키움증권에서는 보수적인 가정을 통해서 RGN 2호구 파이프라인 하나만 약 9천억에 가까운 그 파이프라인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이런 보수적인 가정들이 조금씩 완화가 되면서 더욱더 높아질 여력도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이드라 한 품목에 대해서 총 계약금이 6조 원에 달하는 계약이 체결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갭이 언젠가 채워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을 하면 RGN 2호구 임상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EB, 슈퍼성 표피 박리증 파이프라인도 있고 또 하나 오늘 말씀 아직 못 드렸던 부분 중에서는 GBM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GBM은 그 글라이어블러스토마라고 해서 악성 뇌 종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굉장히 시비어한 그레이드 3의 뇌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전혀 가치평가에 그 녹아져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지금 말씀드린 그 GBM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얼리 스테이지 단계이기 때문에 저도 밸류에이션에 포함시키진 않았긴 합니다만 G3BNT가 시장의 관심을 받기에는 충분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응증 자체가 워낙에 핫한 적응증이고요. 아직까지 명확한 치료제가 테모달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맞은 환자들도 거의 대부분 다 재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식이병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조만간 고조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저희 키움증권에서는 G3BNT에 대해서 지금 현재 투자 의견 바이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목표 주가는 현재 5만 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 코스닥에서 종목이 좀 들만하면 오버행 이슈가 불거져서 네네, 맞습니다. 애를 먹는 경우인데 그런 건 없어요? 네, 오버행 이슈는 지금 현재 크게 있지는 않고요. 뭐 시비 발행하는 것들이 전환을 좀 앞두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 규모에 비해서 뭐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할 만큼 많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